내적 작동 모델. 내적 작동 모델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선생님 그건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될까요? 그래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시는 거와 반대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죠. 부모님도 다 내적 작동 모델이 있어요. 내 아이에 대해서. 가령 이 아이가 좀 맨날 물 엎질르고 컵 깨는 애예요. 그러면 아이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먹으려 할 때 부모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깰 거야. 이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애가 진짜 깨요. 그럼 뭐라고 해요? 커봐. 그럴 줄 알았어. 빙고. 그럼 애도 하나도 죄책감도 안 느껴요. 나는 컵을 깨는 아이고 옆에 어떤 자아상을 갖게 되냐. 엄마는 나보다 컵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가 컵을 깼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대춘님. 그렇죠. 아이는 나는 컵보다 소중한가 봐.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아이한테 아우 너는 저 아우 부산스러운 놈 아우 너는 왜 이러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진 내적 작동 모델이고 아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아상 아이의 내적 작동 모델 나는 누구인가? 엄마가 말한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반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 들으면서 아이를 잘 키우자고 듣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맞아요. 그렇고 만약에 이런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잘한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대물림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게요. 이게 꼭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으면은 부모 안 봐도 사실은 좋은 부모 될 수 있는 건데 네. 배우려니까 너무 뒤늦게 하려니까 힘들어요. 네. 근데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답은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찰 능력. 답을 얻어야 되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 필요한데 네. 한번 질문들 한번 여섯 가지 질문들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맨날 내가 우리 엄마가 했던 거 되게 싫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 우리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3번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어린 시절 내 부모가 내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했는지 떠올려보세요. 맞고 자란 부모는요. 나 맞을 때 되게 싫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거 굳이 안 때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내가 아빠가 돼서 엄마가 돼서 똑같이 때려요. 그때 이게 답이에요. 그때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었지? 이거 떠올려보시고요. 네. 그런데 나는 영향을 현재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미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이미 터득해버렸어요. 네.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방법이 효과적이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깐죽거리거나 때리거나 무시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야? 이거 평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고 그때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줬으면 할게 바랬어! 라는 네.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 하셔야죠. 야.